첫 번째로는 자신의 속도를 좀 파악하고 자기 시간의 법칙을 정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만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 법칙도 있죠. 일만 시간의 법칙. 그다음에 그에 반기를 들고 일반인들이 굳이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0시간의 법칙을 조시 카우프만이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사실 참고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신의 속도를 파고 자기 시간의 법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특정한 하루 시간대를 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시 반, 오전 6시 반이나 7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제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거나 책을 쓰거나 아니면 강연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대에 투자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공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주로 많이 하지만 도서관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드는 카페도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자기가 선호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3년간 지속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면서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면 의욕이 원래 강하죠. 문제는 과욕이에요. 초기 단계에서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책을 쓸때 소목차 원고 하나를 일주일 정도 마치자는 다소 여유 있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원고를 쓰면 쓸수록 제 글이 좋아진다는 걸 느끼면서 최종적으로는 이틀 만에 완성이 됐고요. 작은 목표, 그러니까 좀 느슨한 목표를 가지고 달성했을 때 제가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하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지적 욕구가 강해지는데요. 탐구하는 과정에서 대나무에 죽순처럼 뿌리를 뻗듯이 깊이가 생기고 있음을 알게 되죠. 시작할 때보다 나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좋습니다. 바로 그 힘이 지속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이 아닌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에는 일과 관련된 고객, 남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솔직히 나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긴 시간이 주어지죠. 좋아하는 재미를 즐기다가 시간이 많다 보면 자신을 만나는 시간도 많이 생깁니다. 요즘에 혼밥 많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향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신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일상을 조용히 바라보면, 끊임없이 바라보면 소중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습관하게 되면 삶의 기쁨도 찾아옵니다. 은퇴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 관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공부와 배움을 제외하고는 쉽게 질려버린다고 합니다. 취미와 여행에 빠져서 보내더라도 기껏해야 2, 3년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싫증이 나게 됩니다. 일과 재미는 상호 보완적이어서 균형 잡힌 삶으로 안내해 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적인 엔잡너가 됩니다. 이상적인 엔잡너는 자신만의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다양한 재미 포트폴리오도 보유해야 하는데요. 핵심 역량을 보유한 일과 다양한 재미 포트폴리오는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그 일을 성취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미로서 일을 즐겨야 합니다. 일이 즐거울 수가 있나요?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은퇴 후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놀이로서의 일이라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일과 여가가 합쳐진다면 정말로 폭발적인 다양한
다양한 삶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재미를 꾸준히 하면 하고 싶은 일의 발판이 됩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SNS를 보고 시사 매거진 회장님으로부터 여행 기고 의뢰를 받았는데요. 기고가 처음인지라 첫 문장도 시작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었습니다. 압박감에 시달려서 마감 기한도 간신히 맞춰 제출했고요. 비록 졸작이었는데 인쇄된 글과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회 연재를 진행 중입니다. 덕분에 제가 글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까지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재미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은퇴자가 취미를 의무로 받아들이면 즐거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 유행이 아닌 진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핵심 역량과 확대된 재미 포트폴리오가 향후 섞이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평생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제시한 중년의 아홉 가지 교훈 중 첫째가 학생으로 남아라 라고 하죠. 일정하게 공부하면서 일상의 패턴을 만들면 오랫동안 깊이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결과물까지 내야 합니다. 관심 분야의 배움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수료에 그치지 말고 배움의 결과물까지 내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을 예로 들면 저는 독립출판 10주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맨 마지막 날 제가 소책자를 받게 되는데요. 묘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책 표지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더 잘하고 싶은 욕구도 생겼고요. 그 결과물 때문에 제가 조금 성장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시사 잡지에 여행 기사까지 기고하는 행운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즐거움과 배우는 즐거움 둘 다 다 누려보세요. 내가 어떻게 가르쳐? 라고 반문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여행 작가님의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강연을 다 듣고 나서 실망을 했어요. 여행 정보 위주의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경험을 체험의 어떤 그것들을 그대로 전달해서 참석자들한테 공감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행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강연을 하게 됐고요.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강연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복지관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맨 처음 제가 질문이 즐겁게 사시는 분 지금 현재 즐겁게 사시는 분 계신가요? 했더니 과반수 이상이 즐겁게 산다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굉장히 좀 놀랬던 기억이 있고요. 한 80대 노인분이 생각이 납니다. 늘 강의 시간부터 30분 일찍 오셔서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시고 되게 밝은 표정으로 맨 앞에 계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여쭤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노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을 작년에 여의고 굉장히 많이 우울증에 시달렸다. 근데 복지관이 새로 생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복지관에 와서 여러 가지 자기가 관심 분야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환한 미소를 보는데 연세를 물어보니까 83세신 거예요. 그만큼 저는 할머니 같지 않은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